이거 들어가나? 들어갈라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육식 수행 중인 박군남TV의 군남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육식 수행은 텍사스 바베큐 많이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 수시나 장작불에 직화가 아닌 간접열로 거기서 나오는 훈연의 향기로 장시간, 많게는 12시간, 짧게는 3-4시간 이렇게 익혀주는 바베큐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육식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하게 그 정도도 할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아무튼 자, 풀드포크. 풀드포크가 뭐냐, 뭐 이렇게 으깨 정도로 고기가 부드럽게 익혀지는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궂어요. 지금 대략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잡고 있는데 괜히 잘못하면 비가 와서 날씨가 일단 안 좋으니까 온도를 빵 높여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1시간 좀 넘었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기는요, 목심. 목심입니다. 목심이랑 어깨살을 다 합쳐서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해서 늘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해도 다 먹을 수도 없고 제일 맛있는 부위, 목심 부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고기를 진공포장에서 꺼내게 되면 이렇게 핏물이라고도 하죠. 이게 육즙인데 결국에는 겉표면에 묻어 있어요. 이걸 항상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냉동고기를 사용하시거나 핏물이를 할게요. 이해가 쉽게 핏물이를 할게요. 이 핏물은 제거를 안 하면 누린내의 원인이 됩니다. 깨끗하게 가공이 돼서 손질이 다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 손질할 게 없어요. 깔끔하죠? 시즈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저는 갈릭 솔트를 좋아하고 후추를 따로 치는 편인데 솔트, 페퍼, 갈릭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데 이거 저렴하게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게 있는데 페퍼 스테이크 시즈닝, 제 취향에 안 맞는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좀 섞어 쓰겠습니다. 자, 시즈닝을 자 좀 겉멋 좀 부려보고요. 솔트베 형님처럼 자. 이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시즈닝을 좀 넉넉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좀 섞어서 해줄게요. 그리고 이 고수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잘 꼼꼼하게 문질러줘서 자, 이 안쪽까지 잘 많이 배도록 자, 꼼꼼하게 이런데 잘 안 보이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후추를 너무 좋아해서 후추를 좀 더 추가. 여기서 뭐 시즈닝 하는 방법은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취향이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솔트, 페퍼, 갈릭 요걸 제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들 저의 육식 수행을 함께할 동반자 드럼통 그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그럴 거 아니고요. 제 채널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삼겹, 통닭도 구웠고요. 그리고 브리스킷, 텍사스 스타일 브리스킷도 구웠고 갈비 본살도 텍사스 스타일로 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이게 다용도입니다. 이게 아무거나 다 돼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드럼통에 저기 밑에 보이시나요? 저기 밑에? 여기 밑에 귀퉁이에 구멍이 하나 답니다.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 다시 올라와서 거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철근 두 개 걸어줬고요. 다이렉트인 불, 네, 불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불 옆으로 올려놓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이 드럼통 구조는 보셨죠? 네, 제가 훈연칩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 참나무 훈연칩. 참나무를 이렇게 살짝 저렇게 올려주면 잡나무 연기도 가득차겠죠 나중에. 돼지 목심을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자, 아, 집어넣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딱 올려주고 자, 뚜껑 덮어주면 됩니다. 고기의 수분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물을 담아 놓는다든지 맥주를 담아 놓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약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추가로 맥주를 좀 뿌려줄 거예요.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 것도 방지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맛있대요. 자, 지금 대략 오후 1시 반이 됐으니까 5, 6시 정도 그때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비가 오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안 좋겠죠. 잠시 후에, 잠시 후가 아니다, 한참 뒤에, 5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열었습니다. 약 1시간 반이 좀 지났거든요. 야, 때깔이 슬슬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맥주를 좀 뿌려줄게요. 지난번에 바베큐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뒤집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뒤집어 줄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자,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서 또 뿌려줄게요. 뒤집은 김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열어놓은 김에 장작 좀, 참나무 장작 조금 더 추가해주고 다시 넣겠습니다. 자,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죠. 훈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맥주를 좀 더 뿌려줄게요. 2차 맥주. 자, 지금 5시 정확하게 21분. 자, 세 번째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약 4시간. 네, 4시간이 넘었습니다. 또 덮어주고. 비가 올 것 같아서 불이 꺼지고 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레스팅이 되게. 비가 방금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 비가 오면은 그냥 이 랩핑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딱 마침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취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전문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저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싸기 전에 맥주 좀 더. 자, 호일을, 포인트는 밀봉을 시키는 거. 이렇게 싸고 다시. 지금 잔여 불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요열로.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데 먹구름은 잘 뜯겨 있거든요. 하, 여기서 확 쥐가 짜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은데, 아, 이 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풀드 포크 샌드위치랑 같이 먹을 로메인 상추를 좀 따줄게요. 자, 로메인 상추를. 아, 싱싱하다. 자, 이 세 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와, 비가 지금 오락가락해서, 야, 이거를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비가 조금씩 오다가 꿈을 오다 꿈을 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비가 오락가락 했으나 참고, 조금만 참아줘 제발. 호일을 확 찢어서.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고추 좀 나오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 우와, 야, 야, 파리들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으깨야 돼, 으깨야 됩니다. 잘 안 찢어지네. 아, 뜨거워서 못하겠네. 어우, 뜨거워, 씨. 와, 아이고,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뜨거워라. 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먹어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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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와, 자,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제가 좀 남겨놓고 일부러 다져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자 먹어볼게요. 이거죠, 이 소리죠. 아, 칼이 두 개 있었어야 되는데. 바베큐 소스 시판용 좀 뿌려주고. 너무 많이 간다. 너무 많이 뿌려서. 매콤한 맛을 좀 좋아하니까 스리라차, 스리라차도 조금 뿌려주고. 자, 저는 여기다가 소갈비 양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불고기 양념도 괜찮고 소갈비 양념도 괜찮고, 양념도 괜찮고. 자, 살짝 뿌려주고. 자,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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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와, 자, 손에 쥐고. 와, 이게 무조건 맛있지. 와, 와, 진짜 맛있어.
자, 자 햄버거 번. 자, 그리고 로메인 상추 대충 반쳐보 우겨놔. 한 주먹 확 때려요. 모자르죠? 자, 이렇게 아가리가 안 닦이게. 자, 이렇게. 아, 바비큐 소스 좀 더 넣어야겠다. 와, 더 넣어야 돼요. 아, 와, 죽이네. 진짜 맛있네요. 하나, 둘, 셋. 코리아 스타일로 상추에다가 무자비하게 넣어줍니다. 자, 텍사스와 코리아 스타일의 만남. 자, 이렇게 스리라차를 좀 더 넣을게요, 추가로. 싸가지고. 자, 이 코리아 스타일 아닙니까? 텍사스 풀드 포크를 한국식으로. 이거 들어가나? 들어갈라나? 육식 수행을 무사히 아름답고 재밌고 맛있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안녕.